지난 3일 배우 전종서의 동창이라고 말하며 학창 시절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로글에는 학창 시절 친구들의 체육복, 교복을 훔치거나 빼앗았으며 물건을 주지 않으면 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글에는 자신도 피해라고 말하며 저 또한 피해를 받았던 사람 중한 명이라면서 전종서에게 학교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학폭 폭로자는 영원중 나온 94년생 사람들을 찾는다면서 전 재학창 시절을 잃었는데 또뭘 잃어야 하냐. 영원중 재학 시절 같이 증언해 주실 분을 찾는다는 글을 새롭게 남겼는데요. 이후 해당 글에는 본인도 피해자라며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최초 글과 추가로 올린 글은 현재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에 일부에서는 소속사 등에서 해당 글을 지웠다는 얘기 등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소속사에서는 직장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작성자가 삭제했는지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4일 전종서의 동창이라며 졸업 증명서와 졸업 앨범까지 인증하며 전종서를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학교 때 종서학급 회장일 때 제가 같은 반이었다. 내 어릴 적 꿈도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진짜 될 거라고 믿어줬었고 친구들이랑도 두루두루 친했고 그냥 누구 피해주는 애 아니었다. 그 당시 주위 사람 전부 담배 피울 때도 손도 안 대고 주위 친구들이 학폭 같은 거 하면 말리고 말려도 안 되면 본인이 그냥 자리 뜨고 그런 애였다라며 학폭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옹호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작이며 소속사에서 알바를 시켰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동창이라며 남긴 댓글에는 옹호글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본인 또한 학폭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옹호글 작성 당사자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폭로자와의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제일 친하던 친구 여자친구였거든요, 전종서가. 그래서 되게 자주 봤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남자친구가 연예인 관리하듯이 관리를 엄청 해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때부터 배우를 하겠다 말을 했었는데 저는 믿진 않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저는 그냥 뭐 하고 싶다고?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하고 말았는데, 네. 일단 체육복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남자친구가 그런 건 진짜 되게 싫어했어요. 남의 옷 빌리는 거. 체육복을 빌릴 일은 있을 수가, 왜냐면 남자친구한테 빌렸어요, 걔는. 걔한테 맨날 빌리러 와서, 그 모를 수가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람이니까 욕은 했을 수 있는데, 뺨을 때릴 수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좀 웃긴 부분이 있네요. 중학생 때 남자친구가 매니저처럼 케어를 해줬다는 게 가능했을지. 본인 놀기도 바쁠 시기인데 말이죠. 학폭 폭로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글이 삭제 처리됐다고 밝히며 글을 게재한 뒤 제가 헛소문을 냈다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던 용기도 없어지고 있다며 절대 헛소문이 아니라는 점을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학폭 폭로자와 그리고 그 폭로에 대한 여러 명의 본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이어 이에 반박하는 주장까지 추가 폭로에 옹호가 뒤엉키면서 전종서의 학교 폭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네요.